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봉민입니다. 제가 이장은 역할을 맡아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촬영을 해왔는데 연인이 이제 아쉽게도 종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이 작품 통해서 연기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우리 스태프들과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좋은 추억으로 잘 남을 것 같습니다. 6일째로 여러분들을 만났던 안은진입니다. 아, 여기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여기서 기름방종이랑 피난 가는 신 찍고 동굴 신을 찍어서 집에 진짜 도망가고 싶었던 날이었거든요. 정말 추워가지고. 근데 그런 곳에서 오늘 이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고 참 이상하네요. 길체의 시간만큼 저는 1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길체의 시간만큼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고 내년에 환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도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응원하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정말 길체로서 너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따뜻한 애정 정말 감사드리고 나 여기 막 있어요. 마지막 촬영이니까 정은혜 님이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쪽이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은혜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쪽이와 은혜의 뭔데? 연인. 안녕하세요. 연인에서 남현준 역할을 맡은 이학주입니다. 21부작을 찍으면서 작가님, 감독님, 선배님들, 동료분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연인으로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연준을 받아준 은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 역 맡은 이다인입니다. 1년 동안 연인을 촬영했는데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끝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섭섭해요. 시원한 것보단 섭섭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은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드라마로 오래 남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공주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연인팀 거의 1년 넘게 달려온 걸 1년 가까이 촬영을 달려온 걸 알고 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이제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정말 이 팀들이랑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인 정말 큰 사고 없이 다들 이렇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사극을 만나게 돼서 또 뭔가 제 필모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남기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너 여기 못와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와. 나 부부사진 한 번만 찍어줘. 부부사진, 부부사진. 고개 약간만 들어야 돼. 그늘 때문에. 좋다. 아,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바쁜데 너무 재밌는 장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니까, 나 이제 어떡해. 그니까.
1년 동안 함께 했던 작품이라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나 울 것 같다. 나 진짜 울 것 같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매 순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인 사랑해주시고 종종이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종종이 끝! 안녕하세요. 드라마 연인에서 방둔의 역을 맡은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에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방둔의 화이팅! 거의 1년 가까이 이 작품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대신 이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정말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그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사랑까지 받는 작품을 하게 돼서 저는 이번 연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큰 무리 없이 무탈하게 달려와 주신 우리 모든 연인의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응원하고 싶고요. 저도 방도내로 이 현장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엔 천민이 아니라 중전마마로 뵐게요. 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 11월 16일인데 2월 4일날 장현이 형이랑 양음이랑 저기 전부 고창에서 첫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추워지니까 끝이 나네요. 아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동안 연인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주변의 소중한 연인들이랑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젠가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잠이었습니다. 양음이 다 찍었대. 우리 양음이 다 찍었대요. 우! 잘했어 양음. 고생 많았어. 드디어 마지막 촬영, 마지막 씬을 끝냈는데요. 그간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캐릭터 양음을 많이 예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촬영하는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많이 배운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민초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절절한 사랑이 빛나는 작품에 같이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시청률도 좋으니까 또 보람을 느끼고 장세영 작가님하고 김성룡 감독님 그리고 또 선배님 후배님들 배우님들하고 또 여러 스태프들 덕분에 문제 없이 잘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이 또 너무 좋았던 이유는 또 과정도 너무 즐거웠지만 또 결과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찍는 동안에 너무 고생하셨던 스태프 여러분들,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정말
큰 응원과 성원 정말 힘이 됐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인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소영강님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여러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생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네. 너무 또 연인을 해서 너무 감사했고 찍고 계신 건가요? 네네. 어, 얘기하는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상소감이 있죠. 정말로 너무너무 네. 감사한 작품이었고 네. 다음에 또 같이 또 했으면 정말 좋은 우리 배우님, 선배님들, 국민이 형님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었다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 전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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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이라는 좋고 멋진 작품에 영랑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1년 동안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감독님들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연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촬영하던 때가 작년 12월 29일이니까 11개월 전이네요. 1년 가까이 작품을 찍었는데 뭐 매 순간 되게 힘들었고 즐겁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네요. 그래도 오늘 끝나니 너무 좋네요. 연인 화이팅! 만감이 교차하네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고 보람차기도 했고 영광스럽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과 스태프진들이 시청자들께 진짜 재미있고 의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지점도 있고 아쉬운 지점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시청자들의 즐거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참 의미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2023년 시작을 연인으로 열어서 2023년 마무리를 연인으로 갖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길채와 안녕.